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에셋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들 재밌죠.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 예, 제가 좀 늦으면 막 문 두드리기도 하고. 예, 방송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보다가 지금은 못 보는데. 예. 예.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예, 일찍부터 와 계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아시아 시장은 좀 빠졌고요. 유럽 시장은 현재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그냥 그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 시장 왜 빠졌는지 중국 증시부터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뭐 중국 시장, 예? 뭐 대만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 좀 빠졌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빠지는 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프로님 항상 하시는 말씀, 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그 뉴스 어제는 왜 그런 이슈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슈가 중국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좀 예. 아시아 시장을 이끌어 내렸다고 보는데, 약간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경제가 먼저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긴축을 할 나라라고 알고 있죠. 아, 중국이? 네.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경제가 가장 먼저 정상화되면서 예.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그 소비자 물가도 예상치에서 올라가고 있으니 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1.51% 빠졌고요. 심천성분지수 2.28% 빠졌습니다. 창업한지수도 2.89% 빠졌고, 과창50지수도 1.34% 하락. 홍콩이 참 좋았는데 예. 항생지수도 2.55%, 항생테크도 2.34% 빠졌어요. 어제 제가 물론 이제 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홍콩 너무 좋다고 좀 오도방정을 떨어서 조금 오늘 좀 한 10초간 반성을 하고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 후성강통으로 본토는 한 35억 위안 유출이 있었는데 홍콩으로 내려가는 본토 자금, 남하 자금은 오늘도 한 139억 홍콩 달러, 뭐 굉장히 또 그건 이어지고 있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긴축 우려.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기우일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중국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인민이 푸냐면 그 역알피라고 해서 7일물 그리고 MLF라고 해서 중기유동성 창구에서 6개월에서 1년짜리 자금을 이렇게 방출을 해주고요. 예. 그럼 걔네가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예. 그럼 거의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데 7일물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한 오늘 같은 때로 예를 들어보면 한 800억 위안 만기가 됐어요. 시중에다가 채권을 주고 현금을 주고. 아, 현금을 네. 주고 채권을 사오는. 그게 이제 역 RP로 이렇게 하는데. 그랬다가 채권이 이게 만기가 되면 다시? 만기가 되면 일단은 넣어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인민은행에 예, 넣어야 예. 되는데 그거를 재발행을 해줍니다. 오늘 예. 같은 경우 이제 800억 위안의 만기가 있었는데 예. 그럼 800억 위안을 재발행해주면 똔똔이 되는 거고. 시중에 대출해주고 대출 연장해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 셈인 거죠. 예. 그래서 900억 위안을 발행하면 100억 위안을 더 증액시켜주는 건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 800억 위안을 이제 만기가 왔는데 20억 위안만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800억 대출 만기인데 780억은 갚으라고 하고 예, 20억만 대출 연장해 줬다는 뜻이네요. 예, 그래서 780억 위안을 회수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이. 오, 이거 긴축인가? 예. 깜짝 놀란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매일매일 이런 만기가 있고, 그래서 일간 미스매칭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간으로는. 근데 주간으로, 월간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주에 좀 만기가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런 뉴스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인민은행이 그런 얘기 했죠. 일단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좀 한번 찔러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그리고 어차피 또 춘절 앞두고 한 1조 위안 정도는 방출을 해야 된대요. 네. 그 조절을 좀 했을 수도 있고 또 일단 그 중국 당국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홍콩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당국이 원하는 거는 완만하고 롱런하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걸 누르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앙탈을 부린 거죠 오늘. 확실히 앙탈을 부린 건데 마치 페드가 조금 매파적인 발언하면은 미국 시장 막 앙탈 부리듯이. 아니 그냥 막 우는 아이처럼. 그냥 무서워서 판 건데 뭐 또 앙탈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드가 또 달래준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내일도 만약에 조금 회수가 있으면 또 네. 놀랄 수는 있겠는데 네, 일단 기조 자체는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했으니 일단 주간으로 월간으로 이런 걸 또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는 호재가 너무 만발해서 이슈가 너무 많아서 좀 어질어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지는 이유는 딱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뭐 호흡 조절.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긴축인가라고 놀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은 걸로 일단 결론내리고 그리고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그 일단은 원래는 어제 말씀드리려고 주말에 좀 상당히 좀 놀랄만한 뉴스가 있어서 근데 어제는 너무 호재가 만발해서 그거 말씀드리려 못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중앙일보에서 일요일날 보도를 한 건데 중국의 관변 싱크탱크 이제 뭐 세계화 싱크탱크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화웨이 틱톡 제재랑 구글 페이스북 개방하는 거랑 교환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되게 좀 흥미롭죠. 중국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보면은 이제 그 20일 날 바이든 취임할 때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낸 건데 여기서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12가지 방안이라는 거를 얘네가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보면 거기 뭐 북핵 사자 회담, 미중 동시 CPTPP 가입, 미중 무역 2단계 합의, 기후 변화 정상 회담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5번 항목인데. 이거였어요. 화웨이 틱톡 제재 해제하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중국 내 서비스 시작하는 거를 막 교환하자라고 중국이 먼저 공식적으로 관변 싱크탱크니까 뭐 거의 정부의 네. 뭐 의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인터넷 열어줄게. 너네도 이거 제재 푸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네, 네. 야 진짜 중국이 좀 준비가 됐나 보다. 뭐 그런 이제 개방을 앞두고서 이런저런 뭐 규제도 손보고 좀 이런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네. 만약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받게 된다면 철저히 투자의 관점으로만 좀 보면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중국 제재는 좀 완화가 될 거잖아요. 예. 뭐 화웨이를 가장 마지막에 풀어준다고 할지언정 지금 어쨌든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가장 힘든 업종은 투자에 있어서는 예.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성사가 된다면. 근데 사실 지금 반도체 이슈는 이제 그 이교시에도 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SMIC가 지금도 가동률이 100%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국산화 이슈만으로도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요거 조금 재밌게 볼 필요 있겠다 싶은 게 있고 또 그러면 중국의 인터넷 분야를 좀 보면 뭐 검색 시장에 구글이 들어온다 한들 일단 뭐 바위도 지위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예. 그리고 SNS 쪽을 보면 메신저는 뭐 위챗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SNS 쪽을 보면 그 지금은 웨이보라는 게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SNS거든요. 네. 월간 활성 사용자 한 5억 명 정도 되는데 중국의 트위터예요? 뭐 트위터이자 페이스북 같은 게 웨이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메신저는 일단 우리끼리 하지만 그 페이스북은 약간 글로벌 네트워크로 원하시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검열을 받지 않는 SNS를 원하는 젊은 층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중국이 그거를 검열을 안 하고 그걸 오픈해 줄 거면 네. 그게 될까요? 요번에 하면은 오픈을 그 검열을 없는 건데. 네, 해야 될 거. 검열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인터넷 중국의 인터넷 도전기는 그 네. 빅테크들의 다 검열과의 역사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 바이든 시대에 인터넷 오픈하면서 검열을 한다? 네. 그거는 딜이 안 맞는 딜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먼저 제안을 했지만 나중에 진짜 체제의 위협이 될 가장 큰 폭의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식으로 옥죄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서 미국이 안 받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터넷 시장을 노크했던 역사를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다 검열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구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구글은요, 2000년에 일단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열 문제로 충돌을 당연히 빚었겠죠. 그래서 예. 2010년에 뛰쳐나왔어요. 음흠. 근데 이게 이제 이때는 중국 정부랑도 엄청 싸웠는데 구글 내부에서도 막 갈등이 심했습니다. 예. 에릭 슈미트, 그 당시 CEO는 에릭 슈미트였죠. 근데 또 공동 창업자였던 세르게이 브린이 예. 엄청 갈등이 있었던 게 슈미트는 사업의 합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된다. 근데 요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태생이란 말이에요. 그 검열 싫어하죠. 검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 해킹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으로 추정되는 그 세력이 구글 본사를 해킹한 사건이 네, 벌어지면서 네, 예. 그냥 아예 철수를 해버린 거죠. 아. 네, 그런데 철수 전년도 한 09년도 중국 검색 점유율 한 3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구글이. 예. 근데 구글 매출의 3%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큰 명분을 얻었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큰 시장을 사실 놓친 거기도 해요. 네, 예. 그때 좀 몰라 사업적으로만 보면요, 좀 네. 명분은 뒤로 하고. 근데 2018년에 재진출 시도를 합니다, 구글이. 이게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그때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해서 진출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 반발하냐면요, 구글 내부 직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다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공개에서 뭐 반대 성명 검색을 했는데 중국 당국이 좋아할 만한 결과만 나와. 이거 그렇죠. 원치 않는 거를 삭제시키는 그런 앱을 개발을 했었어요. 2018년에 진출을 하려고. 금치가 이런 거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블랙리스트 단어, 차단되는 단어 그런 거를 개발하다가 예. 그게 알려지면서 구글 내부 직원들이 난리가 나면서요. 결국에는 그 이제 순다르 피차이 CEO가 의회까지 불려가는데 네. 거기서 아 그냥 연구만 한 거고요. 저희 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서 또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진출은 이번에는 안 할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되게 재밌는 게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친중파였어요. 여기를 뚫고 싶어서 원래는 네. 2008년에 출시했는데 정부가 2009년에 차단을 시킵니다. 이게 때 뭐 신장 위구르 사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좀 차단을 시켰는데 마크 저커버그는요 부인이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예. 프리셀라 첸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그 중국어 공부를 2010년부터 열심히 했고 2015년에는 칭화대에 가서 22분간 중국어로 연설을 합니다. 저커버그가 그리고 그 친구도 공부가 제일 쉬운 친구구나. 그리고 그해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요 찾아가서 그때 막 딸을 낳거든요. 우리 예. 딸의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시진핑은 완곡하게 거부를 했죠. 어디 엮을라 그래? 아, 내가 너무 그런 건 큰 책임이다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 사양을 했었고 2016년에 또 중국을 방문해서요. 그때 예. 중국은 스모그로 난리가 났을 텐데 스모그 뿌연 그 천안문 광장을 마스크도 없이 조깅을 하는 거를 사진을 찍히려고 막 그런 사진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엄청 구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항저우에 알리바바 본사에 있는 항저우에 자회사 설립을 허가가 나는 걸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근데 돌연 중국 정부가 다시 그걸 또 취소해버립니다. 안 된다. 그때부터 약간 그 반중으로 돌아서 가지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이니까 그분도 그래서 요번에 틱톡 제재에 가장 공을 들여서 정부한테 조언을 한 게 또 저커버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검열 없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가면 다 터져야 되는데 그렇죠. 다 터주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고 뭐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이든은 예. 그런 걸 중시하는 대통령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자, 중국은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고 유럽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오늘 많이 오릅니다. 사실 오늘 아시아장 뭐 언제 빠졌냐는 듯이 예. 올라가는데 사실은요 유럽은 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제 예. 다 1% 넘게 빠졌었고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참 재미없는 증시였습니다. 오히려 좀 빠졌던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이 1.92% 오르면서 뭐 영국이 한 0.82%, 프랑스도 한 1.4%, 유로스탁스도 한 1.4% 올라가는데요. 네. 뭐 실적 시즌 되면서 금융주들 실적 잘 나올 거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유럽의 금융주들이 예.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네. 그동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쁘지 않죠,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올라서 미국까지 바톤을 이어준다면 내일 우리 뭐 시장 중국 시장 조금 반등 모색을 쉬어간 게 또 보약이기도 하고 또 올랐던 네, 게 부담이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갑니까? 네, 미국 보면요 미국은 뭐 조금 평온하네요. 그 저희
오전 오후에 때는 좀 마이너스도 있었는데 선물이 네. 다우존스가 0.2% 올라가고요. 선물로 기준으로 S&P 500 0.08% 올라가고 나스닥만 한 0.09% 빠지는데요.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만 좋았고 또 장중 변동성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올 건데요. 그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실적 발표가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7가지 제가 어제 좀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어젯밤에 장희성 선임 매니저 했던 거 다시 한번 봐라. 재방송 한번 해. 예. 그리고 이제 모뉴테 FOMC 회의가 있으니까 FOMC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없겠죠.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는데 일단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없기 때문에 예.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FOMC는 아닐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제 얼마 나오는지 또 얼마나 그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 네.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지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잘 팔렸을 것 같죠? 그 실적은 당연히 잘 나갈 것으로 소프트웨어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PC 바꾸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다 뭐 네. 그렇게 했겠죠 뭐. 클라우드 수요도 많이 늘었을 거라고 일단 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럼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어제 실적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려서 아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크? 예, ARK 요새 워낙 화두가 돼서 국내에서도 아크 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글로벌 라이브에서 좀 먼저 좀 다루는 여기가 게 여기가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렇죠? 뭐 더 좀 규모는 작은데, 네. 뭐 과거에 그렇죠 무슨 펀드 열풍 일으켰던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아크 에서 뭐 우주 항공 ETF 만든다 해서 지금 우리 또 우주 항공주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오늘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ARK라는 회사. 네, 그렇습니다. 뭐 ETF들까지. ETF를 만드는 회사다. 네. 참 재밌어요. ETF라는 걸 만들면 네. 똑같은 건데 어디는 막 거래량 많고 네. 어디는 적고. 참 이것도 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또 이런 게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여기 이제 액티브 ETF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어쨌든 국내 시장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참고만 하는데 이거를 투자도 하실 수 있고 예. 이것도 아마 작년부터들 보셨던 거기 때문에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일단 뭐 캐서린 우드라고 하는 이제 줄여서 캐시 우드라고 많이 얘기하죠. CEO이자 CIO 창립자신데 네. 이분이 1956년생이에요. 캐시 우드니까 캐시 돈 우드 나무 돈 나무 누나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 부르시는데 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어쨌든 최근에 뭐 수익률 좋은 거야 다들 아실 텐데 예. 테슬라 초기 투자자입니다. 아. 이게 이제 2014년에 설립을 했고요 회사가 예. 뭐 당연히 그때부터 테슬라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테슬라를 투자해서 이게 이제 빛을 작년에 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느 정도로 테슬라를 세게 보냐면요. 최근에 어쨌든 파는 거는 계속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냥 적정 비중 맞추는 거예요. 근데 2019년 4월에 예. 주식 분할 전에 이런 아크 인베스터먼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도 얘기를 해요. 운용사면서도 4,000달러를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주가 주식 분할로 치면 800달러인 거죠. 800달러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는 50달러입니다. 지금은 800달러 됐죠. 됐죠. 그 당시 50달러일 때 제시를 한 거고, 2000년 1월에 또 다시 목표 주가를 바꾸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환산 후로 말씀을 드릴게요. 변환을 해서. 예. 요즘 주가로. 예, 예. 요즘 주가로 베이스로 1,400달러, 불 케이스로 3,000달러. 지금부터 더블은 간다 최소한. 예, 그렇게 제시한 게 작년 1월인데 그때도요 100달러가 안 됐었어요 환산 주가로. 그 정도를 세게 보는 데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 홈페이지 가면요. 그 ark-investment.com이 이제 홈페이지인데 네. 거기 들어가면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10가지 케이스로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가서 보실 수 있는데 보면은 일단 자율주행이 없는 더 이제 하이 펑셔닝 EV 컴퍼니 그냥 고성능 전기차일 때 환산 주가로 620달러 보고 있고요. 네. 자율주행이 붙은 그 케이스부터는 3,000달러에서 4,400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그 차이는 주가를 이 운용사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펀드가 그 ETF가요 5개 액티브 ETF를 갖고 있는데 네. 작년에 모두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올해도 100%는 아니냐? 그건 아니죠. 3년에서 5년 평균 수익률은 30에서 50%대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 무조건 다 100% 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얘네는 총 7개 지금 ETF를 갖고 있습니다. 5개 액티브 ETF 그리고 2개 인덱스 ETF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인덱스 ETF도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인덱스 그리고 3D 프린트 인덱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성장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그냥 담아서 우리 믿고 이거 사세요 하는 컨셉인 거죠? 네. 그래도 인덱스는 인덱스에 따라서 사는 거고 액티브는 네. 컨셉은 주는데요. 그거에 그 들어가는 종목과 비중과 그런 매매는 무조건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게 액티브잖아요. 액티브 예. 펀드잖아요. 예. 그런 ETF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ARKK로 알고 계신 그 ARK 이제 이노베이션 ETF가 있는데 네. 요건 다섯 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네 개 하위 ETF를 이제 종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BBIG가 BBIG 따로 있고 BBIG가 통합이 있듯이 네. 요게 작년에 152% 수익이 났고요. 음흠. 그다음에 ARKQ라고 해서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 이 있는데 여기 한 107% 났어요. 예. 그다음에 ARKW가 Next Generation Internet인데 요게 157% 났고 ARKG가 지노믹 리노베이션인데 이게 180% 났어요. 그리고 ARKF는 핀테크인데 이게 108%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ARKX를 론칭을 한다는 거죠.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을 그 론칭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투자 전략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예. 하냐면 예. 재사용 로켓, 뭐 그 스페이스 X 같은 거죠. 그다음 궤도 위성, 저궤도 비행, 드론, 3D 프린팅, 우주 관련 기술.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 주들이 날아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3월에 어차피 여기서 살 거니까 큰 손들이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회사 좀 띄워야 되겠다. 저 이런 테마주 한번 띄워보고 싶은데라고 네. 하면 네. 이분은 그냥 그럼 그 ETF 만들어 그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의 명성 있고 이러니까 인생이 쉬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도 좀 답답할 거예요. 자기 사야 될 게 미리 올라 버리니까 좀 그런 아, 거에 좀 갇혀 있긴 론칭 합니다. 론칭 계획을 밝혀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미리 사전 신고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ETF라는 건 네. 그냥 이런저런 종목을 담은 요 레시피를 네. 뭐 맛있고 안 맛있고에 각자 느낌이 다를 것이고 하여간 우리는 맛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거 상장 시키렵니다. 혹시 압니까 이거 사람들 좋아할지?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다 상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 ETF 이것도 만들면 되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 그럼 마음대로 상장할 수 있어요? 일단 운용사야 되고. 아 운용사야 예, 되고. 이제 당연히 운용사죠. 미래세 운용사잖아요. 미래세 자산운용 있죠. 예. 저희 이제 계열사가 거기서 이제 뭐 타이거 ETF 만들어서 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하는 거고. 자산운용사 하죠. 좋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액티브 ETF가 아직은 좀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나라에서 인덱스. 정해주는 지수 요 따라가려면 따라가라. 뭐 액티브도 하려 말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로는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액티브니까 네. 정말 종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하기야. ETF니까 또 좋은 게요. 다들 그 지금도 들어가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매일 매일 편입 종목 비중이 매일 매일 공개돼요. 매일 매일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액티브는 또 그렇게 해야죠. 예, 네. ARK-funds.com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면 우리 펀드 그 ETF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네. 그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추종 매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흠. 이게 뭐 종목들을 얘네가 더 뭐 사는지 유튜버들도 이것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본부장님도 매일 여기 들어가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ARKK에 들어가는 거? 뭐 ARKK에 들어가는 거, ARKG에 들어가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오픈해 준다고요? 네, 그 이제 어제 산 걸 오늘 오픈해 주는 거죠. 네, 어제 산 걸 오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편입 종목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편입 1위는 테슬라예요. 들어가 보면 ARKK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로쿠라는 기업이고 최근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종목이 텔라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텔라닥이 최근에 갑자기 원래 작년 상반기에 3배 올랐다가 6개월 횡보했는데 갑자기 지금 또 치고 나가는 게 그런 추종 매매가 네. 많이 있는 거고 중국 기업 중에 바이두를 제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예. 텐센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걸 추종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또 약간 그 빅테크와 이 아크 ETF를 둘 다 갖고 계시면 또 어느 정도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제 캐시 오드 누님이라고 누나 많이 하는데 예. 그걸 알런가 모르겠지만 저희 이효석 팀장님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써주신 게 있어요. 캐시 오드한테 물어봤어요. 예. 당신 왜 빅테크는 안 삽니까? 빵. 예, 그런 것도 왜 안 삽니까? 없진 않아요. 조금 비중이 되게 작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 빅테크들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딱 이런 거예요. 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그 얘기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파괴적인 수익률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전자산제라는 것도 쇼킹한 거예요. 그거는 또 하방이 되게 막혀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빅테크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애플이 망하겠어요. 이런 얘기죠. 예. 어. 그래서 약간 이, 그, 아, 좀 이분이 안전자산을 하는 이제 빅테크와 오케이, 그런 알겠습니다. ARK를 좀 섞어서 갖고 우리가 ARK인데 기껏 예. 고른 게 애플이면 예. 저건 초등학생도 고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중을 늘리는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맞습니다. 캐시우드 누님. 예, 그래서 요새 텔라닥이 굉장히 좀 핫해졌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 원격 의료 업체로 되게 유명한 맞아요. 회사예요. 그런데 네. 요즘에 여기서 편입하면서 올랐다. 편입 비중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러면서 ARKK 기준으로는 세 번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비중이. 그렇습니다. 우리 누님이었으면 좋겠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